주간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점검해 보려고 해요. 석지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자체 개발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에 대한 네.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서 네. 일단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네. 용어 자체도 어렵고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이 기업을 취재하면서 네. 이 처음 이 용어를 접해봐가지고 이제 생소했는데 이제 디라스트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네. 이 솔루션 이름인데 이 장비가 폐혈증 환자들한테 기존 검사 장비보다 최대 이틀 정도 빠르게 이 폐혈증 환자한테 넣어야 할 항생제를 찾아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가 병원마다 있는데 이 폐혈증 검사 솔루션 디라스트를 이용하면 이틀 빠르게 그 어떤 항생제를 넣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 이거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폐혈증 의심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네. 이거를 기존의 이제 검사 기기들한테 이제 넣어서 혈액 속에 그 세균을 따로 뽑아서 배양을 해서 어떤 건지 이제 균 확인하고 이제 항생제를 찾고 이러는데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 예. 이제 병원마다. 그런데 이 퀀타매트릭스의 디라스트는 혈액 속의 세균을 별도로 이제 분리 배양하는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을 보완을 해서 이제 5시간에서 7시간이면 최적의 항생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맡기면 오후쯤에는 환자들한테 투여할 항생제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을 이틀이나 시간을 확 단축해주는 네.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폐혈증이라는 게 일단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60조 원을 넘는다고 해요. 네, 위험성이 크니까 이렇게 비용이 잡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폐혈증은 아시는 것처럼 피 속에 병균이 번식해가지고 몸 전체에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네. 그런 질환입니다. 환자 생존율이 1시간마다 9%씩, 그러니까 10%씩 환자 생존율이 감소를 계속하는 그러니까 그 지체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 내에서 직접 사인 1위의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신속하게 환자한테 항생제를 찾아서 투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혈증 사망률은 최대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중 11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폐렴이나 인두염 같은 이런 다양한 장기 감염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이 질환이 나타날 때 폐혈증 쇼크까지 동반이 되면은 치사율은 6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폐혈증에 특화된 진단법이 없어서 이제 통상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액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미생물 종류를 확인한 후에야 이 폐혈증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확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진이 폐혈증을 의심한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때 폐혈증 사망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발표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일찍 폐혈증을 확진을 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이 신속검사 솔루션을 개발한 퀀타 매트릭스가 실시했다고 했던 그 대규모 임상시험은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디라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중증 폐혈증 환자 사망률을 약 15% 감소시켰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발표를 지난주에 했고요.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발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이제 최초 공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디라스트가 빠르게 항생제를 찾아주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병원비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효용까지, 효용성까지 같이 발표를 해서 좀 흥미롭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구체적으로 퀀타매트릭스의 디라스트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적정 항생제를 처방할 경우 폐혈증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기존 24.4%에서 9.5%로 14.9%포인트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약 15%나 이제 줄였다는 거죠. 이제 이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 회전율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만큼 병원 그리고 보험사, 환자의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 이제 디라스트를 사용했을 때 환자가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평균 재원 일수를 보면은 기존 12.4일에서 6.01로 6.4일 정도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이제 빨리 찾아줌으로써 환자가 이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확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디라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이틀 정도 빨리 찾아준다고 네. 했지만 그래서 왜 이틀만 주는 게 아니라 6.4일까지 줄어드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이제 환자가 재원하는 기간은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만 이 검사 시간이 줄어들어도 최대 6.4일까지 재원 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회사가 그렇군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이 2천만 원은 유럽의 기준입니다. 퀀타매트리스 솔루션이 유럽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고 네. 이 임상실험도 유럽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 기준이고 이 하루 입원 비용이 지금 2,1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10만 원인데 이 디라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 감소한 재원일 6.4일을 이 310만 원에 곱하면 13,44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기가 병원과 환자의 부담까지 낮춰준다. 뭐 이런 경제적 가치를 좀 평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이제 이 제품이 상용화된 지 한 5년밖에 안 됐고 이제 이 회사도 그래서 병원에 이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법, 여러 방법들을 이제 계속 찾고 있는 네. 그런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내용을 이제 유럽 학회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유럽 임상 미생물학 학회에서 이 자료를 발표를 아마 주말 중에 하셨을 거고요. 27일에서 30일까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임상 결과에서 이 자료들을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디라스트가 좀 매출 성장을 좀 가파르게 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작년에 좀 대규모 그 디라스트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번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두 번 해도 이 보험 적용이 된다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네. 국내랑 국외에서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회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퀀타매트릭스 솔루션 장비 한 대가 한 1억 원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매출 30억 원을 찍었는데 4분기에 굉장히 수주가 이제 급증을 했다고 해요. 대형 병원에서 이제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올해는 한 50여 곳으로 이 계약 병원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작년에 30억 원이었으니까 올해 50곳 이상과 계약을 할 경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퀀타매트릭스 석지원 기자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 4% 오르면서 3,92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모멘텀이 또 주가에도 연동이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의사 증원, 이 반대 파업 시작된 지 두 달째가 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파업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사들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도 네. 제동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임상시험을 해서 네. 데이터를 빨리 내서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 뭐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임상시험 대부분은 이제 빅5로 불리는 서울 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 병원들에서 이 500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임상시험을 주도할 임상의들도 이제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임상시험 진행에 차질을 빚는 바이오 기업이 지금 대거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최근 2년간 이제 바이오 투자 혹한기라고 해서 바이오텍들이 안 그래도 투자를 받지 못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제 임상시험이 지연되면서 임상비용 급증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비용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매각을 하는 정도고 또 고가의 유휴 장비 매각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월에 개설된 중개 플랫폼 네. 바이오 장비 직거래 마켓에서 6개월간 한 50여 건에 달하는 이제 제품이 등록돼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서울이 원래 임상시험 많이 하는 네. 도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 지위도 좀 흔들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손실로도 이제 이걸 연결을 해서 네. 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서울, 이었습니다. 1위였는데 지금 이 자리마저 이제 좀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 국가 기준으로는 5위 그리고 도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1위에 오를 만큼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는데 이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의사들 피드백이 좀 더뎌지니까 자국적 임상 제약사들이 이 임상 시험을 하는 그 병원들을 자꾸 이제 다른 한국에서 아시아 국가로 자꾸 이제 계속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이제 나라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수요를 흡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네. 임상시험 규제 개혁을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했던 그런 수요들을 이제 중국이 맹추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임상시험 선도국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서울이 1순위였는데 이미 순위가 좀 밀려났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산업의 따끈한 두 가지 이슈 석지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